자, 이번 시간에는 그 기존 구속 조건의 아이메이트 정의 추정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아이메이트를 이미 작성하지 않고 지금 제가 박스를 두개 그려가지고 이 박스를 서로 이렇게 조립을 한번 시켜볼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 형상 도장이 된 자. 기존 부품 1번을 집어 만들어 놓고, 자, 이두 번째 부품을 두 번째로 이제 새 파일을 작성해 가지고 가끔 이 원점이 빠질 때가 있네요. 그죠? 여기는 크롬 도금이 된 자,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이 녀석을 자, 기존 부품 2번으로 만들겠습니다. 여긴 아이메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가지고 조립품 환경을 연 다음에 여기다가 배치 명령을 눌러가지고 기존 부품 2번과 그 다음에 기존 부품 1번을 가져옵니다.